4강 2경기에서 맞붙게 되는 두 팀입니다. 본 경기에 앞서서 기선제압을 위해서 딱밤 펀치킥 미니게임을 준비했는데요. 울산클랜의 장성복 선수 그리고 파인더웨이의 김지훈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강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저희죠. 당연히 울산클랜이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김지훈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저번에 한번 붙었는데 좀 쉽더라고요. 똑같이 4강에서 만나니까 이번에도 좀 쉽게 가겠습니다. 지금 장성복 선수 표정이 조금 울그락불그락 화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혹시 평소에 딱밤 좀 많이 쳐보셨나요? 아니요. 저번에 네, 쳐봤어요. 쳐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럼 없고요. 그래도 이 서든 어택을 많이 하다 보면 손가락 힘이 좀 단련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먼저 미니게임을 앞두고 각오 한 마디 들어볼까요? 서든어택 12년 차의 파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년 차요? 네. 자, 이어서 각오 한 마디 들려주시죠. 아, 저는 그냥 맞아드리겠습니다. 딱번 맞아주고 그냥 사람한테 이길게요. 아, 미니게임은 져주겠다. 그런데 본 경기에서 보여주겠다, 이 말인가요? 그래도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지금 장성복 선수 약간 얼굴이 조금 빨개지고 있어요. 좀 열받은 것 같은데. 아, 그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느 선수가 먼저 시작할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해 볼까요? 아, 먼저 하세요.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먼저 하세요. 자, 도전! 네, 이제 누르고 하면 됩니까? 네! 아, 졌다. 700! 몇 점이죠? 736이요. 자, 12년 차의 장성복 선수, 과연 그 서든어택으로 달려진 손가락 힘은 얼마나 강할까요? 갈게요. 와우, 800. 김지훈 선수가 736점, 그리고 장성복 선수가 801점으로 장성복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자는 한 대 맞아야 되거든요. 준비 되셨나요? 네. 자, 3위에 제가 해드릴게요. 3, 3, 2, 2, 1, 1. 와. 여기 빨개졌는데요? 아, 그래요? 좀 피부가 약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승리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솔직히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게 이겨서 다음에 준비 잘해서 나오겠습니다. 아, 네,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니게임의 패자 김지훈 선수, 4강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4강이 목표가 아니라 결승에서 우승하는 거라서 일단 울산 클랜 이기고 이제 결승 가서 제닉스 클랜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팀 모두 4강에서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팅 같이 외쳐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